사슴쥐를 위한 탱고 모음곡입니다. 춤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로마틱 탱고도 있고요. 룸바, 차다시도, 판당고. 판당고는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스페인에 우리가 플라멩고가 제일 유명하지만 또 남자랑 여자랑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런 그 리듬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춤곡입니다. 거기도 캐스터네치를 사용을 해서 춤을 추고요. 이 곡이 이분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로크에서 현대로 굉장히 시대를 저희가 많이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이 곡은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할 때 정말 춤을 추면서 하는 것처럼 연주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탱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주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사실 탱고를 진짜 출 줄 알면서 연주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탱고를 조금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한 2시간 갔다가 자꾸 그 반에서 선생님 발 밟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제가 그만두고 그냥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 탱고는 이런 거구나. 대충은 느낌은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곡은 탱고 크로마틱. 여기에 반음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각 성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들으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곡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끄러워라는 느낌을 들을 수도 있지만 각 성부에서 나오는 그 주고받는 것들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다음에도 세레나데에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그런 곡들 여섯 곡들 춤곡 모음곡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박수 너무 신이 나시면 중간에 박수 치셔도 되고요. 특별히 끊지는 않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클 맥클린의 춤곡 모음곡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콜! 콜! 너무나 유명하지만 다들 좋아하시는 여인의 향기. 저희가 근데 아직 지금 아직 지금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아직 이게 굉장히 열정적인 곡이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열정적으로 되는데 앞에를 조금 진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오늘 연주 재미있으셨죠? 예. 네. 굉장히 시대가 몇백 년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같이 느끼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시대를 떠나서 또 이 국적을 떠나서 음악 하나만을 가지고 참 많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여기서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다른 더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저희한테 다시 주어지면 기쁘게 또 올 거고요. 오늘 저희 여인의 향기